안녕하세요. 회사 1도 모르고도 문법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아니요. 문법 1도 모르고도 회사 얼마든지 잘하고다. 문법 1도 모르고도 회사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PT 봉 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챕터 11강입니다. 챕터 11강입니다. 기타 공부 여러 가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세를 지금까지 여러 개 배웠는데 그 대세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문법적으로 정리를 해도 상관이 없고요. 그냥 우리는 해석을 공부하니까 해석적으로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여러분, 관계대명사는 앞에 명사가 있고, 그 다음에 접속사 대선, 해석이 없죠. 대선. 근데 이제 앞에 동사나 주로 인칭대명사가 있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동격이듯이 여러분, 가장 어렵다고 했죠. 앞에 추상명사 있고, 뒤에 이제 대시 나오는데, 이제 이것만 기억하면 될것 같아요. 앞에 추상명사. 이제 문법적인 용어는 이게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완전하냐,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해석을 중점으로 두니까 이 앞에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1번 해석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 know, 나는 안다. 그 교수를. 자, 이렇게 명사가 있잖아요. 앞에 이렇게. 그럼 이제 관계대명사잖아. 이렇게요. 니은으로 끝내야 되겠죠? 가르치는 우리에게 정치학을. 관계대명사 여러분이 몸에 배워야 합니다. 2번 갑니다. The General. 장군은 말했습니다. 그에게 뭘 말했을까? 이걸 말했다. 이래야 되겠죠. 이걸. 근데 지금 이때 나오는 대신 뭡니까? 아, 힘이 뭐예요, 여러분? 인칭대명사잖아. 그리고 관계대명사 아니단 말이야. 그죠? 이렇게 동사 뒤에 나온 걸로 보는 거예요. 다시요. 그 장군은 말했습니다. 그에게. 주어가 동사한다고. 그 승리가 우리 것이었다고. 3번 갑니다. The American that. 당연히 뭐 명사 나왔으니까 뭐가 되겠다? 관계대명사. 자, 관계대명사 문제에 나오면 가로를 칩니다. 첫 번째 동사로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두 번째 동사 앞에 부사가 있으면 이렇게 부사 앞에까지 가로를 칩니다. 해석합니다. 미국인들은 사랑하는 휴일을 보통 생각을 합니다. 동사 뒤에 나오는 대신 접속사 대시죠. 주어가 동사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쿠키가 발명되어졌다고 in China, China에서. 4번으로 갑니다. 4번으로 와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idea. 추상명사 뒤에 나오는 동격입니다. 가르칩니다. 문대에 나오면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가르쳐요. 이렇게. 어렵다니까요, 상당히.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뭔말하는. 우리가 win 다음에 여러분, win은 두 가지 뜻이 있죠. 승리하다, 받다, 얻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상을 받아야만 한다라는 생각은 came 나왔습니다.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Our instructor, 우리의 선생님으로부터. 5번 갑니다. The rumor that, 동격이 되시죠?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죠. 그 rumor는 어떤 rumor? 그가 afford to, 뭔말 여유가 있다. 차를 살, 거대한 집을 살 여유가 있다라는 보입니다. 사실로. 해석 다시 해볼까요? 그 루머는 보입니다. 사실로. 그가 살수 있다라는 거대한 차를, 집을. 자, 6번입니다. 그 사실. 추상명사. 아, 됐나 왔다. 아, 그냥 가로쳐요. 이렇게.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이렇게. Turn out은 이런 판명나다. 이런 뜻입니다. 그 사실. 그 직원이 fire. 해고되어졌다라는 판명이 났습니다. 사실로. 7번 갑니다.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어떤 사실입니까? 동격, 주어가 동사한다는. 그 직원이 hire. hire는 고용하다. 이런 뜻입니다. 고용되었다라는 사실을. I know that. 자, 동사 대에 이렇게 뭐가 대시 나왔어요. 그럼 접속사 대시잖아요. 이렇게요. 그죠? 난 압니다. 그들이 사용한다라는 것을 더러운 단어들을, 그리고 친절하지 않다라는 것을 to people. 사람들. 9번 갑니다. 바이아이엔지 기억나세요, 여러분? 뭐뭐 함으로써죠. 양손을 사용함으로써. 자, 인아이엔지. 뭐뭐 할 때. 온아이엔지 무슨 뜻? 뭐뭐 하자마자. 반복을 꾸준히 하셔야 머리에 남습니다. 사용함으로써. 양손을. 너는 can it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음식을. 그리고 drinks가, 이게 s가 있잖아요, 여러분. 음료수예요, 음료수. 음료수를. 어떤 음료수냐? 준비되어진 by them. 그들에 의해서. 이때 나오는 것은 앞에 명사가 있으니까 당연히 관계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자, 이치댁과 그 다음에 진주어 가지고 이걸 구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진 않고 좀 연습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봐봐요. 여러분 똑같이 이렇게 이치댁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치댁 이렇게. 이것도 뭐예요? 이치댁이 나왔어요. 이렇게.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여러분 차이점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야, 이치댁 진주어 가져와는 형용사 ing pp가 들어가. 우리 이거 연습을 했습니다. 이거 해석해 볼까요? 이렇게요. 거짓이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해요. 거짓이다. it 형댁 일형투 똑같잖아요. 키스가 퍼뜨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감기라. 이렇게. 거짓이다. 이렇게. 됐죠? 근데 이제 이 문장을 한번 봐봅시다. 이 문장은 It was at the airport인데 이치대 사이에 뭐가 들어갔어요, 여러분? 형용사가 아니잖아. 그러면 이건 해석을 아예 안 하는 거야, 이거. 아예 안 하는 거다니까? 전문구잖아, 공항에서. 그녀는 만났다, 그를 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형용사가 들어갔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끊는다니까, 이렇게. 사실이다. 뭐야? 그가 가졌다라는 것은 차 사고를 어제.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it, that 사이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뭐가 들어갔어요, 여러분? pp가 들어갔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끊고 해석을 한다니까? 이때 it은 해석하지 않고, 생각되어진다, 주어가 동사한다라는 것은, 나의 아들 같다리 가졌다라는 그들의 꿈을, 무엇을 할 것인지 in their life, 그들의 삶에서. 다시요. 생각되어집니다. 나의 아들과 딸이 가졌다고. 그들의 꿈을 무엇을 할 것인지 그들의 삶에서. 3번은 it 대신에 뭐가 들어갔어? 명사가 들어갔단 말이야. ingpp 형용사가 아니잖아. 그럼 해석 안 한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게 동사가 나왔잖아. 그럼 해요. 탐이 도와주었다. 그 소년들이 제거하는 것을 the obstacles, 장애물을. 4번. it, that 사이에 지금 소년이 들어갔단 말이야. 근데 이게 주어 동사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명은 동사가 아니. 그러면 이때 더 보의의 자리는 이 자리야, 이 자리. 이렇게. 이렇게. 그 소년이, 탐은 도와주었습니다. 그 소년이 제거하는 것을 그 장애물로. 약간 연습이, 4번은 연습이 좀 필요하겠죠, 여러분이. 뒤에 주어 동사가 왔냐? 아니면 바로 이렇게 동사가 왔냐에 따라서. 다시요. it, that, ing. 그래서 끊어야 되겠죠, 이렇게. 놀랍다. 주어가 동사 했다라는 것은요. 그죠? 그 종업원들이 해고 당했다라는 것은. 됐죠? 자, it is seized, it, that 사이에 뭐가 들어갔어요, 여러분? 명사가 들어갔단 말이야. The seized and the root요. 해석 안 한다니까, 이거. 그리고 뒤에 뭐가 나왔어, 이렇게? 동사가 나왔어. 그럼 늙으니까. 이렇게요. 씨앗과 뿌리가 창조합니다. 그러한 열매들을. 마지막 7번 하나 더 해볼까요? 자, it, that. 뭐가 들어갔어? 형용사가 들어갔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끊으라니까? 거짓이다. 자, what이 나왔네요? what이 나왔어요. 이렇게.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이렇게.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됐죠? 눈에 보이는 것이 창조한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눈에 보이지. invisual. 눈에 보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창조한다, 눈에 보이는 것을. 다시요. 거짓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창조한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연습이 좀 필요하겠죠. 여러분, 이게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와가지고. 자, 다시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 자, 이치댓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진주어냐, 강조냐인데, 이치댓 사이에 뭐가 들어가냐? 이치댓 사이에 뭐가 들어가? 이치댓 사이에. 어? 형용사 ing pp가 들어가면 진주어 가지고 나머지만 강조. 강조는 해석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꾸준히 수술 한번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습만이 여러분의 실력을 향상시킨다라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